그래서 여러분, 나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안에 들어 있는 거. 이 건물 안에 들어 있는 것이, 건물 안에 들어 있으면 의식하는 자요. 보이지 않는 성전에 들어 있으면,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,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, 그 성전을 하늘로 온 성전에 보이잖아요. 그 성전에 들어 있으면 진실로 예배하는, 영으로 예배하는 자요. 그러나 이 보이는 성전 안에 들어 있으면은 당신은 의식하는 자예요. 자기가 자기를 잘 알 수 있어요. 보이지 않는 성전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다 교회예요. 성전 안에 들어있는 교회예요. 교회. 그 다음에 숫자가 많아도 하나의 교회, 적어도 하나의 교회, 혼자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성전이에요. 각각 자기가 성전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.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. 이미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? 아주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해요. 그럼 이 거룩한 곳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누가 다스리냐? 교회를, 성전 안에서 성령이 다스린다요. 그래서 성령이 감독자를 삼으시고 집사를 삼으시고 모든 교회의 각 직분들을 정하여 주셨다요. 교회는 성령이 다스려야 합니다. 오직 성령이 다스립니다.